10월 2일 매일 말씀 묵상 함께 합니다. 한국은 지금 가을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추석이죠. 추석. 추석이 되어지면 저는 온 가족, 특별히 이렇게 흩어져 있던 친구들, 고향으로 다 내려와서 추석이 되어지면은 뭐 동문회라든지 아니면 체육대회, 또 가족끼리 송편을 먹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땅이 아닌 미국 땅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석 분위기를 또 추석 분위기 속에서 추석을 만끽할 수 없다라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송편을 먹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 오랫동안 보지 못하였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미국이라는 환경,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온 그 다른 나라라는 환경 때문에, 이러한 다른 환경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으면 뭐 땡스기빙 그런 명절이,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는데, 한국과 미국이, 내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옮겨왔다라는,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추석의 분위기를, 또 추석을 이렇게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 분명히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어떤 나라에 사는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가는가가 나의 어떤 정체성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문화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 문화, 그 나라의 영향, 그 법을 쫓아서, 그 문화를 쫓아서 살아간다는 거죠.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법과 한국의 문화를 쫓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법과 미국의 문화를 그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뭐 한국이라는 곳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좋은 것이 있고 또한 나쁜 것이 있습니다. 또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뭐 어디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환경에, 그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지금 육체적으로 미국이란, 한국이란 나라, 다른 나라에 따라, 다른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나라. 내가 과연 영적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인 나라, 어떤 나라에서 내가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나라. 내가 과거에는 어떤 나라, 죄를 범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 살아가고 육체를 쫓아 살아가는 죄가 지배하였던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는, 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행하는 것, 죄,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던 그런 세상이었었습니다.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러한 죄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문화, 나의 생각과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죄의 본질상 그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그죄 가운데서 살아가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나라를 바꿔주셨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그 나라가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우리가 한국, 미국 어떠한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하는 그러한 이름을 정하였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이제 죄의 나라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창조하신 것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생겨진 것이고 또한 뭐산 바다 자연 해 인간 그 모든 아담과 하와 만든 것 거기는 인간의 손이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이제 우리들을 인간 모두를 지배하게 되어졌었죠. 그래서 우리들은 죄의 영향을 받고 죄악 가운데 죄를 범하면서 그냥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새 창조를 재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죄가 아닌 하나님의 선과 의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죠. 내가 물론 선과 의를 이루기 전에 내가 속한 나라가 내게 주어진 나라가 이제는 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거기엔 나의 어떤 행위가 전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의 말씀 너무나 정말 은혜로운 중요한 말씀인데 2장 첫 부분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왜? 죄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죄악을 행하면서 내 마음이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서 살아갔던 그러한 나였었는데 우리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10절에 말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이게 만들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은 창조물이죠. 육체 본질상 처음에 만들어진 태어난 생명을 얻은 그것도 창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진 것이고 또한 그의 만드신 바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롭게 구원이 되어서 죄 가운데서 죄의 나라에 속하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꺼내어 내어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새롭게 우리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끔 우리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래서 그 죄악된 세상에 살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짓는 일이죠. 너나 나나 모두가 다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또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가? 새로운 나라에서 우리들이 할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선한 일입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들이 이루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공간, 한국이란 미국이란 그러한 어떠한 세상에 그 말하는 그런 공간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집니다. 내가 죄악의 세상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롭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을 이루면서 살아가는가?
내가 지금 이루고 있다라는 또 이루면서 뭔가 선한 것을 이루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한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나라, 나의 신분이 나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할수 있다는 거죠. 내가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한다라면은 그렇게 여겨진다면 죄 범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이제는 내가 죄악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일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알며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재창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백성답게 이제는 죄가 아닌 의를 행하며 의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